자, 실수 XY에 대하여 조건 PQ가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. 충분 조건이니까 P가 주어가 P잖아요. 충분이란 말은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란 말은 이게 참이란 얘기지. 그 말이 의미 진리집합으로 보면 라지 P가 라지 Q에 이렇게 속하는 거예요. 그렇게 되기 위한 범위를 적어라. 알파와 베타를 찾으래. 일단은 어디가 쉬울까? Q가 좀 쉬운 것 같지 않냐? Q는 일단 등호로 한번 해봐. Y는 X 빼기 1분의 2X 더하기 2니까요. 2 더하기 X 빼기 1분의 4. 이렇게 되니까 Q를 색칠하면 가볍게. 1,2. 되고, 이게 X축. 그렇죠. 4니까. 0 넣으면은 마이너스 2니까요. 이렇게 된 그래프. 얘는 이렇게 된 그래프. 오케이? 그 중에서 이제 색칠을 해야 되니까, 어떻게 색칠할까? 요 그래프 색칠해야 되니까, 한번 보자. 작다니까. 1보다 작으면 2,0을 넣으면 성립해요. 2,0. 2 넣으면 1이고 2 넣으면 0 성립하니까 아래쪽이니까 얘가 색칠이 돼요.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뭐한 마이너스 2 이쯤에 한번 잡아.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1 마이너스 100 음수니까 양 성립하잖아. 그러니까 색칠은 여기가 돼요. 이렇게 된 그래프예요. P는 일단 P는 K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K가 없이 K가 0이라고 쳐봐. K가 0이면 max 절대가 max 절대가 y 빼기 1 요게 1보다 작다 이 말은. 둘 중에 큰게 1보다 작다. 그럼 작은 거는 당연히 1보다 작지. 그래서 요게 필요 충분 조건이 절대가 x도 1보다 작고, 절대가 y 빼기 1도 1보다 작더라. 이렇게 돼요. 그러면, 얘 그림을 그리면, x는 1보다 작고, 마이너스 1보다 작고, 1보다 커. 얘는, y는 1. y는 1을 경계로. 1보다 작고, 1보다 크니까, 이렇게 색칠되지. 이게 y 빼기 1이,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y는 0에서 2 사이, 0에서 2 이렇게 돼. 이게 색칠이 돼. 근데 여기서 난 관심을 갖는 게요 점이에요. 요 점이 뭔데? 0,1이라냐? 0,1의 정체가 뭐냐면 k가 0일 때 0,1이잖아. 그러면 k가 1이면 뭐가 되노? 여기가 x 빼기 1 되고 x 빼기 2 되니까 0,1이 아니라 이제 위로 y는 요 직선 위에 왔다 갔다 할 거야. 자, k가 얼마? 1이라면 한번 해볼게. 1이라면 max 절대가 max 빼기 1 절대가 y 빼기 2가 1 이하 1보다 작아. 그 말은 x 빼기 1의 절대값이 1보다 작고 and y 빼기 2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. 이 말의 의미는 얘는 1을 경계로 1보다 작다 1보다 크니까 0과 2 사이고 얘는 2를 경계로 여기와 이렇게 되잖아. 그래서 이러한 직사각이 돼. 요 점은 저 앞에가 뭔데? 1,2잖아. 1,2의 정체가 k가 1이면 여기가 k 더하기 1이 2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이런 직선 위에 있네요. 자, 아직까지 뭐 우리 그린 거는 탐색을 했던 거고. 자, 다시 이제 봅니다. 이제 제대로 그리자고. 이렇게 되고 얘는 1,2를 지나고요. 여기가 마이너스 2를 지나고. 이렇게 되고, 얘는
일정했고. 이걸로 해야 되나? 그 다음이, 얘는요, 주어진 점이 k, 요게 1, 2 지나니까, 얘가 k, k-1이 정사각형의 중점, 대각선의 중점이 있는 거예요. 그게 뭔데? 여기가 1, 2잖아. 여기가 0, 1이니까 어느 직선? 이 직선 위에 있대요. 근데 색칠한 부분이 이쪽이 아래쪽. 자, 그럴 때 뭘 구하는 문제인가? 열심히 그리다 보니까 P가 Q에 속해야 돼. P가 Q에 속하려면은 이렇게 가야 될까요? 요 안에 색칠한 데 들어가야 되니까 최소한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지. 또 얘도 어딘지 몰라도 이렇게 돼야 되겠지. 얘는 뭐야? 요거에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 되잖아. 쭉. 그러기 위한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점의 좌표가 필요해. 이 점이 뭐냐? 요 직선이 y는 x 더하기 1이에요. 요 곡선이 뭔데? y는 x 빼기 1분의 2x 더하기 2에요. 애들 둘이 만나는 점을 구해야 되니까 만나는 점을 구하려면 x 더하기 1은 x 빼기 1분의 2x 더하기 2고 x제곱 빼기 1은 2x 더하기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0이니까 1, 3 여기 마이너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과 3이에요.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이지. 요 점의 좌표가 3, 4고 이 점의 좌표가 얼마? 마이너스 1, 0이지. 오케이. 그 다음 이 점의 좌표가 1, 2에요.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있는 거와 요 점의 사이는 요 중점이 얼마지? 두 개 대신하니까 2, 3이잖아. 딱 요 간격이 얼마냐? 잘 보면은 여기에 있는 요 정확한 요 사각형이 딱 정사각형이 된다고. 요런 상황에서는 이거보다 아래쪽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K는 얼마 돼야 된다. K가 2일 때는 딱 여기에서 되죠. 여기보다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순간 이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위쪽에 있어서 안 돼서 또 오른쪽 가는 순간 삐져나오니까 정확하게 요 K가 2일 때는 된다고. K가 2면 여기에 3, 4와 마이너스 1, 2를 통과하고요. 그 다음 요 점이 마이너스 1, 0이니까 요 점은 옆으로 한 칸, 밑으로 한 칸 가니까 뭐야?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이잖아.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돼. 요건 이해가나? 여기에는 등호가 안 들어가죠.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는데 앞에는 아마 들어갈걸? 보자. 둘 다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네요. 여기에도 등호가 안 들어가고 요 안에도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요게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K는 마이너스 2야. K는 2. 자, 그래서 답이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예요. 둘이 다 하면 0이죠. 자, 여기서 힘든 것은 얘가 정사각형인데 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중점, 교점이 k, k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어디에요? y는 어디? x 더하기 1 위에 있다는 거.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. 좀 많이 어려웠어. 오케이.